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살아온 여정이 험하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며느리들과 나누면서 진정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때 참된 용기로 변화를 선택하게 하소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삶을 나눈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게 참된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흘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키시어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영적 흉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삶과 신앙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최적의 조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 줄기 여명의 빛이 비치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야기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만한 그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고 베들레헴 지방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끝까지 고향을 지켰던 보아스의 아름다운 덕망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또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또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몰락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주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제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아무 핑계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기도. 저희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가련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울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생이 막막했겠지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희 오늘 아버지 제단에 저희 영혼을 고스란히 누입니다. 세상에서 놀란 가슴 진정시켜 주시고 저희 존재마저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저희 보호자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방여인 룻이 새로운 삶,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 저희도 진정한 평안과 존재의 변화를 허락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 도움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저희 치부를 드러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온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챙겨주시고 또 그 가정에서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으니 곧 왕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이방 여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그런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도 룻이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러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신앙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오면 어려웠다 할지라도 또다시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룻과 같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곁에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씨를 다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와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이익과 손해의 여부를 떠나 말씀이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룻의 순종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에서 목격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성품을 담는 은혜를 주시며 모든 공고한 영혼에게 하나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